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핵소추안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김승원 간사님이 오늘 아침에 SNS에서 올린 글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 대외적인 명분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고요. 이게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의 공통점이 민주당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본인 실명을 걸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 또 일부는 겁박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전문가들도 똑같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께 이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물었고 답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왜 그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주의하세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핵소추안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위원장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렇게 말씀하시니 참 그 수긍이 간다 좋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승원 간사님이 오늘 아침에 SNS에서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현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누군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님이 주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장관님, 예. 검사들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겁박으로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수사한 사람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아까 위원장님 계시지 않을 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그 특정 정치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돼서는 특정 정치인이 이정근 씨 등 관련된 송영길 대표 등과 같은 사람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뭐 팩트가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근데 주의 주장은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 입장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오늘 의제 안건이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인데 김영철 검사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또 수사에 한 전력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팩트는 팩트대로 주장은 주장대로 그렇게 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 김수원 간사님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건 맞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거. 자 1분간 하세요 그러면. 네. 취지를 갖다 이렇게 왜곡하면 아니 사실은 인정하는데 취지를 왜곡했다고 하니까 1분만 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탄핵 대상인 검사들을 보니 이 검사들이 예전부터 근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대장동 더 거슬러서는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그런 등등의 수사를 지금 과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느냐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것은 타겟을 정해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 요직을 차지하게끔 이것이야말로 카르텔이고 부패적인 집단이다. 검사가 뭡니까? 객관 의무가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 공익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과연 그런 공익의 대표로서의 검사의 모습에 맞느냐?
그래서 조작과 협박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정확하게 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